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제가 후보정 강의를 시작을 했다가 끝을 못 내고 연재를 쉬고 있는데 곧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언젠가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책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책 읽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진 공부를 조금 진지하게 하신다거나 후보정 공부를 진지하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책을 한두 권 정도는 꼭 구매하시길 제가 권해드리는데 그걸 다 읽진 않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시중에 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게다가 서점에 가보시면은 그 포토그래피 그 부분은 되게 구석진 자리에 있고 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 진열된 상품들이 잘뭐 그런 건가? 아무튼 뭐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세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기서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스콜캐비가 작성한 라이트룸 클래식 CC책인데요. 이 스콜캐비 책은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나온 것은 이제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는 게 요즘 거예요. 라이트룸이 일반적인 라이트룸이랑 라이트룸 클래식으로 갈라졌는데 일반적인 라이트룸은 그냥 모바일이랑 PC랑 연동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라이트룸 클래식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PC에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마우스랑 키보드로 보정을 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고 써 있어야 신간이니까 가급적 책을 구매하실 때는 신간을 구매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이 스콜캐비 책 같은 경우 특징이 일단 첫 번째가 공신력이 상당합니다. 이게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바바라 런던급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후보정 강의를 만들 때 이분 책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악유가 붙을 때 누가 네가 하는 말이 틀렸어라고 말을 할때 아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은 이 스콧 켈비의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조용해지거든요. 이 사진 찍는 회계사는 만만하지만 스콧 켈비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권위에 기대기 좋기 때문에 저는 요 책의 이게 아닌가? 하여튼 뭐 장점이라고 보고요. 책 구성 자체는 가운데에는 예시 사진 있고 양쪽에 거기에 따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예지 사진으로 진행을 하면서 양쪽에 거기에 맞는 설명이 있는 방식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 강좌를 듣는 것처럼 매우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지만 이 책의 단점이 그래서 잘안 읽혀요. 그좀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면은 괜찮은데 레이아웃 자체가 텍스트들이 좀 파편화돼가지고 양쪽에 퍼져 있다 보니까 가운데 예제 사진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집중이 안 돼요. 또책 내용도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좀 이어진다기보다는 백과사전식으로 라이트룸에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꾹 참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라이트룸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완독하기가 매우 난이도가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완독을 하긴 했는데 매우 고통스러웠고 완독을 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찾아서 보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맨 뒤에 가보시면은 여기도 찾아보기 세 개는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영문으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보고 그 페이지에 가서 그것만 보고 다시 책꽂이에 넣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사전 같죠? 네, 사전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읽으시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그 라이트룸을 이 기능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징이 이 스콜캐비 책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룸 책에는 포토샵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도 없나? 뭐 기억이 선명치 않은데 아마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내용이 있으면은 포토샵 책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토샵 책이 따로 있다는 거를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룸 책 대신에 포토샵을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ACR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게 또 워낙 옛날 버전 책이고 굉장히 옛날 버전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뭐 요즘 신간은 어떤지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라이트룸으로 보정하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조금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원하시면은 포토샵 관련해서 그책 소개하는 시간을 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 작가분들이 쓰신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책을 빼놓을 수 없겠죠? 권학본 선생님의 라이트룸 클래식 CC입니다. 이 책도 역시나 예전 버전은 라이트룸인데 최신 신간은 라이트룸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거면은 클래식을 구입하시고 보내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은 다제돈 주고 산 것들입니다. 아무튼 근데 권학봉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평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스코케비 같은 경우는 저랑 너무 먼 존재고 그 다른 나라 사람인데 권학봉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권학봉 선생님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시청자도 겹치다 보니까 말하기가 조금 그 평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라고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추천을 하는데 이책 얘기를 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또 내용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책은 아까 스코켈비 책과는 다르게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읽기가 훨씬 수월해요. 텍스트들 사이사이에 그림자료가 껴있는 느낌이거든요. 아까 스코켈비 책은 예시 사진 있고 양쪽에 레이아웃이 텍스트가 퍼져 있는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맞게 텍스트를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림이 오른쪽에 오기도 하고 왼쪽에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읽기가 편하고 그 국내 저자가 쓴 책이니까 번역의 문제도 없어서 원작자의 어떤 뉘앙스나 의도 같은 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 특징이 딱딱하지 않으면서 약간 주관적이에요. 스콧 켈비 책 같은 경우에는 백과사전식이고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방식인데 권학봉 선생님 책은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약간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훨씬 수월하다는 게또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레이아웃 자체도 수월하고 이 책의 어떤 구성 자체도 수월하고 또 특징이 이 중간중간에 사진 보정 강의가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진 이론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내가 지금 보정책을 산 건지 사진 강좌 그냥 사진 교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모니터 감마라든지 여기 보면은 또 중간에 뭐 있지? 렌즈의 문제들, 뭐 자이델의 오수차죠? 색수차, 구면수차, 뭐 비점수차, 코마수차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보정이랑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진 강조도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된 게 그냥 설명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써져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약간 뭐랄까 딱딱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구어체, 그러니까 문어체보다는 약간 구어체 쪽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딱딱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잘 아시는 작가분이 옆에서 조곤조곤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간혹 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채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권학봉 선생님하고 저는 취향 자체가 거의 상극이거든요. 포지셔닝 자체도 상극이죠. 완전 프로 작가분이시고 저는 진짜 방구석에서 취미로 하는 나부랭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어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정 같은 경우도 약간 의견이 조금 그러니까 팩트 부분 말고 선생님 의견 부분은 저랑 이제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몇개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거면은 이분 책을 참고하시는 게 낫죠. 저제 의견보다는 이분 의견이 좀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어디까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한정을 지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 권학봉 선생님 책은 프로들도 그 읽을 수 있도록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심자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초심자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배려를 해서 책을 쓰셨기 때문에 뭐 책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이 책의 그 대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콜캐비 책은 대상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백과사전 느낌인데 이 권학봉 선생님 책은 초보랑 뭔가 준프로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말을 해다 보면은 그냥 정말 그냥 취미로 사진 잘못 나와도 좋고 그냥 찍는 게 재밌는 사람들하고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좀 차이가 있는 건데 당연히 정석은 권학봉 선생님 말이 다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은 정현성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완전 신간이에요. 따끈따끈한 책이고 나온 지한 달도 안 된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사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돈 주고 산 것이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약간 초보자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권학본 선생님 책은 초보자랑 준프로까지 아우르는 느낌이라면요. 이 정현성 작가님 책은 더 초심자 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고 읽기가 매우 편해요. 다만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 사진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권학봉 선생님 책은 사진 이론이 사진 보정 강좌, 그러니까 보정 강좌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몰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그런 사진 이론 같은 거 렌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앞부분을 쫙 스킵을 하고 중간부터 보시면은 후보정 강좌만 골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 정도는 이제 사진 이론이고 이 정도가 이제 보정 강의인데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과감하게 제끼시는 것도 이런 말 하면 저자들이 화를 내려나? 이 권학봉 선생님 책은 그 부분을 제끼려면은 좀 그 중간중간 깨 있어가지고 한 번에 확 제낄 수가 없는데 이 책은 제끼기가 쉽습니다. 작가분들은 이제 욕심이 있어서 적어놓겠지만 독자들은 나는 지금 사진 보정 강의만 보고 싶은데 왜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끼기가 쉽다는 게 장점이고 또 두 번째가 그 권학봉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포토샵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레이어 쓰는 법도 나오는데 정현성 작가님 책은 라이트룸 얘기가 거의 줍니다. 포토샵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라이트룸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특징이 어떠한 사진을 놓고 그 사진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학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정현성 작가님이랑 스콧 켈비 책 중간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라이트룸에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는 그런 구성인데 이 정현성 작가님 책은 완전 스토리 구성이에요. 스토리 위주라고 하면 되나? 예를 들어서 물론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처음에 이제 기본 사용법이라고 중간 부분은 그 라이트룸의 기본 사용,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인스타나든지 아니면은 SNS 유명한 색감들 있잖아요. 그런 색감을 쫓아가는 이런 색감을 내려면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 있고 또 두 번째로 뭐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 있고 물 빠진 느낌, 필름 느낌은 어떻게 되는지 써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필름 느낌을 낸다. 는 거는 권학봉 선생님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권학봉 선생님도 이 책이 어떤 느낌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내면 된다라고 써 있긴 한데 그게 뭐랄까 메인은 아니에요. 권학봉 선생님 책은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지 어떤 거를 타겟을 삼아서 그거를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그 많이들 좋아하는 색감 있잖아요. SNS에서 그거를 딱 선정해 놓고 뭐 크리미한 색감 또는 뭐 필름 룩 뭐 흐리흐리한 사진 아니면은 뭐 쨍한 사진 요거를 어떻게 쫓아가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장을 조지는 느낌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인스타 감성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자체가 이 스콜케비 책이랑 권학봉 선생님 책은 이 예제 사진이 굉장히 포멀해요. 약간 다큐멘터리 사진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예제들 자체가. 그런데 이 정현성 작가님 책은 조금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 하면 작가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요즘 유행한다는 말도 좀 웃기고 하여튼 이거는 책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색감 어떻게 내는지 궁금했는데 이거 따라 해보면 할 수 있겠다. 요런 느낌이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초보자 중심 또는 내가 예쁘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색감 뭐 크리미한 색감 이런 거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그렇게 초보자 관점에서 취미러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 책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아니다 나는 좀 포멀하게 A부터 Z까지 다 알고 싶다.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스콧 켈비의 라이트룸 클래식 책을 추천을 드리고 그 둘 다를 다 접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권학봉 선생님 책을 추천을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정현성 작가님 책은 더 초보자한테
향에 있는 그런 책이고, 약간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이 권학봉 선생님 책은, 그거보단 조금 더 높은 단어를, 아, 참, 댓글을 악플을 쓰실까봐 뭐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느낌이 오죠? 약간 그, 뭐,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은, 이 정형성 작가님 책은 약간 초보 쪽이고, 이 책은 좀 약간 그보단 더 위의 책이야. 그렇다고 초보자가 읽기 어렵다는 얘기는 또 아니니까 또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들이 페이지가 다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영상이 뭐 10시간, 12시간 돼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은 궁금하시면 직접 구매해 보셔가지고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 근데 아마 나중에 후보전 강의 제가 촬영하면요. 여기 있는 책들이랑 굉장히 그 상반된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거니까 여기 있는 책들끼리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저는 저만의 방법론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제 방법론이 있다고 해서 이런 책을 배척할 필요는 없고 당연히 이런 책들도 읽고 남의 의견도 다 이렇게 뭐랄까 어떤 정석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제가 책 추천해 놓고 제가 진행한 후보전 강의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랑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는 또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런 책을 사신 다음에 끝까지 다못 읽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특히나 보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패하시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카탈로그 기능이랑 라이브러리 기능 때문입니다. 카탈로그 기능이랑 라이브러리 기능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읽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과감하게 다 스킵하세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자들한테 이제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욕을 먹는 방식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자분들은 제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그 카탈로그 기능이나 그 라이브러리 기능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도,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알면 좋습니다. 알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알면 최고고 좋은 건 맞으나,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안 읽히면은 그거를 제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은 얘를 사서 안 읽을 바에야 이런 책을, 이거 가격 얼마야?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다들 책이 비슷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읽다가 중도 포기할 바에야 앞에 있는 카탈로그랑 라이브러리 기능은 과감하게 전부 제끼고 그냥 이제 현상 부분부터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작가분들이 열심히 저자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썼지만 그래도 태생적으로 그게 어려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몰라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저자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전혀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메모리 카드에 넣어서 그대로 복사를 시켜가지고 날짜별로 폴더를 생성시키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뭐 플래그 다는 거랄지 뭐 여러 가지 뭐그 별점 제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안 써요. 요 카탈로그도 뭐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끔 그냥 밀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마다 다른데 그런 카탈로그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능을 읽다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된다 싶으면은 굳이 억지로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폴더에다가 사진 복사한 다음에 걔를 라이트룸 카탈로그에 그냥 동기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단순하게 가능한 최소한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작가분들은, 저자분들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게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뭐 저자마다 다른데, 꼭이책 말고 다른 책도 다 그렇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그래도 저는 취향이 카탈로그 기능이랑 라이브러리 기능은 최대한 쓰지 말자라는 게제 모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즐겁게 사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붙잡고 너무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제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자분들이 이렇게 쓰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포멀한 교재를 쓰면은 그 부분을 제가 말한 것처럼 넘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두껍고 비싼 제대로 된 교재를 만드는데 그냥 카탈로그 기능, 라이브러리 기능 쓰지 마세요 하고 넘길 수가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무조건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읽어는 보세요. 근데 읽다가 안 읽히면 과감하게 스킵하라는 거죠.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처음에 1회독을 할때 1회독만 하고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책을 샀으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은 적어도 2회독, 3회독은 해야 되는데 그 1회독을 할때 모든 걸다 암기하고 모든 걸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책을 뭐 읽어봐도 딱히 와닿지가 않고 좀 집중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제끼세요. 읽어는 보시되 그걸 꼭 내가 다 소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일단 다 읽어야 될거 아니야, 얘를. 끝까지는 가야지, 이렇게 끝까지는.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일단 딱 봐가지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읽고 모르겠다 하고 휙 넘기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휙휙 넘기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가볍게 해가지고 이 책을 끝까지 가서 딱 마지막 페이지 보고 덮어야 뭔가 이 성취감도 느껴지고요. 어느 페이지 쪽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정도가 기억에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 자체는 숙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했지만 요 뒷페이지 부분에 그런 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요 정도의 필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 내용만 궁금할 때그 내용이 당장 필요할 때 책에서 책꽂이에서 책을 빼내가지고 책 펼쳐가지고 어디였더라? 아 여기 있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보면서 컴퓨터랑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책을 읽으실 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1회독을 마치신 다음에 뭐 내키시면은 다시 처음부터 2회독 하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읽으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은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아 말하기가 진짜 너무 조심스러워. 아무튼 그 제가 편한 마음으로 소개해 드린 거니까 제 의견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제 의견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세 가지 책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여기서 하나 구매하시면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